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센서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블록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블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센서블록들은 EV3 인텔리전트 브릭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터와 센서들의 값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느 일정 값을 가지고 와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입니다. 센서블록을 이용할 때는 데이터 와이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와이어는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 단자는 빨간색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진들처럼 돌출부가 아랫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입력 단자라고 합니다. 출력 단자는 입력 단자와 반대로 돌출부가 위쪽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출력 단자입니다.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는 입력 단자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출력 단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어지게 되는 선을 데이터 와이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시를 보여드리면 센서 블록에서 블록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이것처럼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출력 단자가 있는 동작의 블록을 가지고 오시면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단자에 있는 돌출 마우스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실타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실타래를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와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와이어를 출력 단자에 가까이 가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마우스를 떼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해석하게 되면 A포트에 있는 모터 각도가 B포트에 있는 회전수로 입력이 돼서 그만큼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와이어에 대해서는 다음 변수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 블록을 이용을 해서 처음 하게 될 설명은 모터 각도가 즉 EV3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라지 모터나 미디어 모터가 이 디스플레이에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모터로 먼저 예를 들면 미디어 모터는 포트뷰를 보게 되면 A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포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나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이 디스플레이가 센서 블록에 있는 각도를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텍스트, 화소나 눈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 부분이 바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오른쪽 상단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유선으로 바꿔주시면 왼쪽에 텍스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텍스트에 아까 센서 블록에 있는 입력 단자를 이 출력 단자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센서 블록에 있는 데이터가 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고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은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센서 블록과 이 디스플레이 블록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흐름 제어해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도록 루프 안쪽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다음 다시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디어 모터를 돌려주시면 현재 각도가 지금 디스플레이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돌리시게 되면 숫자가 줄어들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움직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지 모터도 똑같습니다. 라지 모터는 지금 현재 B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블록에서 B로 바꿔주시게 되면 상황은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시켜드리면 똑같이 라지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0으로 나와져 있다가 이 라지모터를 회전을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모터로 라지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모터의 각도가 라지 모터의 속력으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모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정회전,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역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속도가 점점점 마이너스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먼저 아까 처음에 했던 디스플레이를 없애주시고 그 미디어 모터가 A포트이기 때문에 A포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라지 모터는 B포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라지 모터가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동작 블록에 있는 라지 모터 하나를
뒤쪽에 먼저 붙여주시고요. 이 라지모터가 무조건 속도만 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회전수나 정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 블록에 보시게 되면 켜짐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 블록에 있는 각도가 모터의 파워로 들어가기 위한 데이터 와이어를 붙여주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처음에 미디어 모터가 가만히 있을 때 라지 모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다가 미디어 모터를 돌리시게 되면 라지 모터가 서서히 돌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많이 돌리시게 되면 점점 라지 모터가 빨리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라지 모터가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모터를 아무리 계속 돌려도 100도 이상,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100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도를 넘어가게 돼도 라지 모터가 최고 속도인 100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라지 모터의 출력이 최대가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제어를 좀 더 많은 각도에서 하고 싶으실 때는 이 각도 값을 좀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빨간색에 있는 데이터 연산에서 수학 블록 하나를 이 두 개 사이에 놔둬주시고 여기에 있는 조건을 나누기 해주신 다음 센서 블록에 있는 데이터 와이어를 A에 연결을 해주시고 남아있는 B에 있는 값을 2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A에 있는 각도가 숫자 2를 나누어줘서 출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연산에 있는 출력 단자를 다시 동작 블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센서 블록에서 나오는 값이 나눠져서 모터의 파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고 다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미디어 모터를 돌려주시게 되면은 아까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90도로 했었을 때는 최고 속도 100이 나왔었지만 절반인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속도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최고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속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정도 빨라지면 다시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센서 블록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센서 블록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